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팟충샵 서울 랩타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2019년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서울 랩타일이 2017년 11월 4일 오픈하고 뭐 정확하게는 2년 조금 넘게 지났지만 어쨌든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를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는 분들,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에 어떻게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들의 힘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랩타일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회사처럼 생각을 하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용품이라든가 생물들을 수입해 주신 업체들, 그리고 다른 파충류샵 사장님들도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분들 덕분에 참 짧지 않은 시간을 버티고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뭐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지만 뭐 소소하게 조금씩 매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제 역량이 좀 부족하고 자본금이 조금 여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확 뒤집지는 못하고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꿔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충류 용품 쪽을 좀더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공간을 좀더 확보를 하고 진열 방법을 고민을 해서 더 많은 파충류 용품, 양서류 용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물 공간도 생물이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든 생물을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서울 랩타일의 스타일로 그렇게 할수 있는 축양장 설비들을 조금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당장 더큰 매장으로 옮기기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 매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통장을 들이부었기 때문에 지금 뭐딴 데로 옮긴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2주년이긴 했는데 11월 달이 그래도 뭐 이제 조금 지났더니 바로 또 2020년도인데 감회가 좀 새롭긴 해요. 지금 보니까 9시 37분이네요. 자영업자인 저에게는 사실 2019년도 12월 31일은 화요일이고, 2020년 1월 1일은, 수요일이긴 합니다. 어차피 매장도 정상 영업하고 있고, 할 계획이라서요, 새해 첫날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를 뜻깊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 첫날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혹시라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용품들로 사육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서울 랩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1월 1일 날 오픈하는 파충샵에 방문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뭐 양서 파충류 매니아에게는 새해 첫날 파충샵에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나요, 과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12월 31일이었는데, 저는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어쨌든, 다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함께하는 반려동물인 파충류 양서류도 건강하게 올겨울 잘 무사히 넘겨서, 2020년도에도 건강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양서 파충류도 훌륭한 반려동물로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도 파충샵 주인장으로서 최대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서울 랩타일 주인장의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